저는 이제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 부르는 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 정리가 좀. 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지혜 씨가 5살 많았죠.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한지혜 씨. 아, 오빠라고 불러요. 되게 말하는 게 되게 딱딱하다. 되게 보면 오빠라고 하면 네. 아 그럼 내가 말을 놔야 되겠구나. 지혜 안녕. 언니도 안 부르자. 저도 안 불러요. 그죠? 뭐라고 부르죠, 저는? 호칭 정리를 다 같이. 아, 오지은 씨. 오지은 씨. 아직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태성 씨. 아, 좀 편하게. 김수현 씨는 어떻게 불러요? 지금? 김수현 씨라고 했었는데. 지금 결혼해서 지금은? 지금은 소연아 그러죠. 아, 이제 친해졌구나. 결혼하고 이제. 좀 여성분들한테 좀 낯을 많이 좀 가리시는군요. 또 그러기도 하고 또 파트너로서 좀 더 존중하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빠 그냥 그래 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빠 하는데 딱 불러주면 되는데. 아,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제. 오빠도 이러면 뭐 먹이는 거야? 그렇지. 다른 거 마찬가지야. 저기 국진영할 때 오빠 이래서 막 그래봐. 이 형도 되게 쑥스러워해. 그래요? 사실은 국진영이 그래. 아, 오빠! 자. 이 형도 이래. 오빠! 이 형도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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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오빠! 야, 오빠라니, 오빠라니. 오빠. 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좀 고쳐야겠다는 또 진작에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그 같이 그 제가 운동하는 헬스클럽에 그 하지원 씨가 있었는데 하지원 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운동하세요. 이렇게 저는 앉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서 운동하세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렇게.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하세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조금 이게 분명히 썰렁하다.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도 걸고. 제일 친한 여자 연기자는 누구예요? 친구는 소연이. 지금 배트야, 살아야. 절친이야, 절친. 아, 근데 태성 씨는 남자인데도 서로 호칭을 안 해요, 잘? 태성 씨는 그냥 형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 불러요? 특별히 부르시는 형님 그럼 태성아 그래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지은아라고 얘기해 보세요. 지은아 해봐요. 지은아. 지은아. 사람들한테 또 안 한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또 본심을 알았으니까. 맞아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저 촬영할 때는 이렇게 반갑게 하다가 그대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만. 그리고 이제 MBC 로빈 씨는 갈 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아 뭐냐면 더 이상 말하지 마.